질서, 나머지까지 적극적인 협조! 여러분, 수준 높은 질서, 수준 높은 집회를 보여줍시다. 간격! 양팔을 하시고 쭉쭉 벌려주세요. 이거 너무 공간이 많아요. 꼭 가주셔야 됩니다. 막! 마지막! 소민까지 내리냐? 그럼 회사 다 먹겠어요. 자, 올리시고 제대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여기 바로 올라가 계세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양공대 출신 공학도 장성 우리 공화당의 최고위원이십니다. 이성훈 최고위원님 말씀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정님들 안녕하십니까? 야, 정말 대구 집회에 오셨던 분들보다 한 10배는 더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이게 한 5,000명 되나요, 우리 지금? 홀로 가보겠다 주장하고 계신 우리의 영원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자. 동진님들 정말 수고 많이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 대한민국을 구해준 도시, 구미시민 여러분, 구미시민 여러분은 위대한 시민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각께서 태어나신 구미는 대한민국 국민을 먹고 살게 해준 위대한 도시입니다. 이제 좌파들이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정신도 내려놓자 위대한 영웅, 세계적인 영웅 박근혜 대통령도 내려놓자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은 불법 거짓 탄핵으로 감옥에 인신감금 시켜놓고 나라가 이렇게 망해가는 겁니다. 나라가 다 망했는데도 누구 하나 일어나서 그것은 거짓이다, 그것은 불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살아있다, 국민이 살아있다고 저항하는 세력이 없습니다. 오로지 구국투쟁의 용사들, 대한민국의 구구의 투쟁 용사들, 우리 공화당 동지만이 끝까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끝장나는 그날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 불법 탄핵이 거짓이고 불이라고 밝혀지는 그날까지 동지들이여, 자유파 국민들이여, 두려워 말고 함께 투쟁하자. 투쟁하자. 두렵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이제는 대한민국이 망하느냐, 대한민국이 살아남느냐, 이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아직도 문재인 파초 정권의 말을 믿으십니까? 아직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거짓을 믿으십니까? 국민들이여, 들고 일어납시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끌어내고 우리 아들 딸과 손자 손녀에게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을 물려줄 역사의 책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야말로 위대한 전사고 위대한 투쟁가이며 위대한 용사들입니다. 위대한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여, 함께 투쟁하자.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을 가지고 어떠한 굴종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압박에도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한 사람을 죽이면 두 사람이 일어나고 두 사람을 죽이면 네 사람이 일어나고 모든 국민들이 진실을 깨닫고 함께 투쟁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박정희고 여러분들이 박근혜고 여러분들이 조원진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오늘 정말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집회가 이제 풀리면은 심판 100만이 모여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끌어내립시다. 예! 여러분 아실 수 있겠습니까? 예! 마지막 남은 저항의 불꽃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여, 여러분들이 위대한 전사고 자유파 국민들입니다. 존경하는 구미 시민 여러분, 구미시에서 일어납시다. 구구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고향인 구미에서 함께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지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습니까? 가지막 길로 가자. 가지막 길로 가자. 고통의 칼날에 서자. 고통의 칼날에 서자. 동지들이여, 동지들이여, 두려워 마라. 두려워 마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감사합니다. 가시는 길 조심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또 조만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진! 조원진! 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빼고 상가까지 복귀해 주세요. 오늘 상가하신 분들은 상가 가시고 저도 오늘 봉사할 생각입니다. 저도 여기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얼른 자리를 빨리 띄워주세요.